용서 못해! 오빠한테 과자 먹었어? 와, 뭔 소리야? 니 웬 과자? 왜 내가 야 먹었어? 아껴서 먹었대! 안 먹었어! 아니 나 억울해! 왜 남의 걸 먹어, 남의 걸! 아니 억울하다니! 야, 너 그 입에 묻어있는 거 뭐야 그거? 응? 어? 이게 왜 여기 묻어있지? 아 맛있다. 아 뭐야? 네가 먹고 왜 나한테 난리야? 아 깜빡했지 뭐야. 아 누구지? 어? 배달인가? 얘들아, 나 모르겠어. 옆 동산은 초롱이라고. 집 가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마실 걸 줘서 마셨더니 그 뒤로 기억이 안 나. 강아지가 된 저주에 걸린 것 같아. 뭐? 네가 초롱이라고? 돼지가 사람이 될 수도 있어도 사람이 강아지가 어떻게 돼? 너 정체가 뭐야? 진짜야, 백현이 너 왼쪽 엉덩이에 왕점 있고 아름 있는 새끼 발가락에 꼬부랑 털 있지? 어떻게 그걸? 이건 우리 셋만 하는 건데? 그리고 백현이 7살 때 같이 자다가 이불에 오줌. 아 맞네 맞네, 너 초롱이가 맞네. 아 맞다, 그때 초롱이 너도 같이. 근데 아무튼 뭐. 왜 그래? 오줌 마려워? 아 아니. 어?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왔는데? 어? 누구세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고 있다. 네 친구의 저주를 풀고 싶으면 앞으로 들어오는 사건 이래를 모두 해결해라. 그러면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누구세요? 어? 손에 뭐 들고 있는데? 설마 편지? 나한테 보내는 러브레터?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름이가 들고 가보자. 아 뭐야 진짜. 죽어. 누구? 탐정으로 써요. 어, 아름아 빨리 읽어봐. 바로 어제였어요.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이 안 잠겨 있는 거예요. 놀라서 집에 들어갔는데 제 방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서랍도 다 열려있고 물건들도 다 바깥으로 꺼내져 있었어요. 서둘러 뭐가 없어졌는지 찾아봤는데 다행히 제가 몰래 숨겨둔 비상금들은 다 제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서랍 제일 안쪽에 숨겨놨던 지난 생일 때 받았던 닌텐도가 없어진 거예요. 진짜 놀라서 다른 곳도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열심히 돌아다녀서 겨우 찾은 포켓몬빵도 있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다들 전혀 몰랐다고, 방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 방 물건만 사라지고 다친 가족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진 제 물건들은 어떡하죠? 감독님 도와주세요. 뭐? 닌텐도가 사라졌다고? 뭐? 포켓몬빵이 사라졌다고? 잠깐! 현관문이 열려있었다니 이건 분명 지나가던 외부인의 소행이야. 왜냐하면 백현! 아름! 변신이야! 뭐야! 아직 내 말 안 끝났... 좋아! 변신! 변신! 비슷해. 아, 지저분한 건 네 방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그랬구나.
빨리 일해. 네, 알겠습니다. 수상해, 수상해. 여기 완전 보물창고잖아? 우와! 야, 안 돼! 현장 훼손을 하면 안 된다고! 어쩌, 에스크리트 에디션! 간선 멈춰! 야, 너나 현장 훼손 멈춰! 아, 진짜 안 되니까! 응? 거기까지 날아간다고? 아르미는 사람을 많이 날려. 아, 진짜 정말. 어? 이게 뭐지? 어? 뭔데? 이 액체를 봐. 이 끈적끈적하고 냄새나는 이 액체를. 이건 바로 올리고당이야. 엄마가 요리할 때 쓰는 그 올리고당이라고. 그 말인즉슨 엄마는 중간고사 기간인 딸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할까봐 이 닌텐도를 숨긴 거야.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난 뒤 이 닌텐도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심산이었겠지. 올리고다? 그럼 완전 맛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야! 맛없어! 아르마, 이 아이템을 사용해봐. 냄새를 증폭시켜서 냄새의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이야. 어? 이거 끼니까 진짜 냄새가 더 잘 나는데? 이쪽에서 냄새가 나. 아, 진짜야? 가자. 어, 여기는 동생 방이라고 했는데. 어? 여기를 봐! 아까 이레인 방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똑같은 냄새가 나는 액체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서 강한 냄새가 나는데? 어? 끙끙. 바로 이 냄새야. 맞아, 이 냄새야. 어! 찾았다! 찾았어! 어? 여기 포켓몬빵 봉지도 있어. 그렇다면 범인은? 아니라고! 어디? 자, 이제부터 사건 브리핑을 시작하지. 사건 당일 누나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확인한 동생은 잽싸게 누나 방으로 들어가 닌텐도를 찾기 시작했지. 결국 서랍 깊숙한 곳에서 닌텐도를 발견한 동생은 기쁜 마음으로 게임을 시작했을 거야. 근데 누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을 보고 당황한 동생은 허둥지둥대다 제자리로 갖다 놓지 못하고 말았지. 누나가 닌텐도를 몰래 갖고 논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걸 알아서 모른 척하고 자기 방 안에 숨겨두었던 거야. 탐정님 말이 다 맞아. 미안해. 그럼 현관문은 왜 열려있었던 건데? 에? 그거는 그냥 누나가 나갈 때 잘못 닫고 나가는 거 아니야? 나? 그럼 이 슬라임은 뭐야? 아, 그거는 그때 옛날에 누나 방에 들어갔을 때 만져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비밀로 해줘. 그 포켓몬 빵은? 그건 그냥 있길래 먹은 건데. 이게 뭐야! 아, 재밌었다. 오늘도 이 몸에 뛰어난 출력으로 사건을 해결해!